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거의 날짜입니다. 오늘은 LG V40 싱큐 뉴 모로칸 블루의 방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수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개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고 융이 있죠. 그 다음에 폰을 열면 깔끔한 뉴 모로칸 블루, 그냥 블루라고 부를게요. 블루 컬러인데 무광이기 때문에 컬러가 좀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IP68인데 방수 등급은요. 그런데 이제 방수 등급 IP68은 1.5m에서 약 30분간 버틸 수 있는 그런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믿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생활방수 수준은 그냥 생활방수 수준 그거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 물기에 닿거나 또는 욕조에 빠지거나 또 세면대에 빠지거나 또는 컵에 물을 쏟거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물에 닿아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죠. 수영할 때 일부러 넣어서 뭐 수영장에서 사용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40 싱큐의 방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짝 떨리는데요. 현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조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아이고, 물에 빠뜨렸네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잘 되죠? 방수 테스트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빠뜨려도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없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물기를 이제 깨끗이 닦아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잘 되죠? 네. 그러나 이제 이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에 빠뜨린 거고요. 생활 방수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바로 꺼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부러 빠뜨려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물에 계속 넣지 마시고 바로 꺼내서 털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방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물기에 대한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고 사용하시고요. 사우나나 또 수영장에서 일부러 오랜 시간 동안 넣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P68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m 30 정도의 수심에서 약 30분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넣어도 방수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생활방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물기를 털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LG V40 싱크의 방수 테스트를 핑거의 날짜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생활방수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